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보상 실무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의료기관의 서류이죠. 진단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서와 보상은 솔직히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진단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이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진단서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보상에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진단서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험 청구서의 필수 서류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진단서랑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또뭐 장애 진단서도 생각나실 수 있고, 사채구만서도 진단서인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단서는 의사가 발급해야 하는 문서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임상적 추정 진단이나 확정 진단 아니면 최종 진단 이런 말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진단비를 처리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진단서가 무엇인지 한번 명확하게 알아볼까요?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검사하여 생명이나 몸이나 마음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를 바로 진단서라고 합니다. 자, 진단을 하기 전에 환자와 의사는 치료를 받는 자와 치료를 하는 자의 관계였는데, 진단서를 작성하는 순간 환자는 피감정인이 되고 의사는 환자를 감정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진단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법률적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진단서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진단서는 우리가 사실 진단서를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사회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는 진실성이 본질이 되어야 돼요. 사회의 신뢰를 받는 증명서입니다. 즉, 사문서이기도 하지만 공문서이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법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출생을 신고할 때부터 사망을 신고할 때까지죠. 법적 권리. 자, 그러면 출생을 신고할 땐 출생 증명서를 내고요. 사망을 신고할 때에는 사채검안서 등을 제출을 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사채검안서나 출생 증명서 모두 진단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문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작성자는요, 의사가 작성을 합니다. 당연히 의사 아니면 치과지라는 치과의사, 그 다음에 한의사도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특별히 조산사가 있어요. 조산사는 혹시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출생을 담당하는 간호사예요. 이 조산사는 전문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간호사가 자격증을 딸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작성자 중에 조산사도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생증명서 같은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건강 상태를 증명할 목적으로 진찰의 결과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을 기재해서 작성을 합니다. 진찰을 했더니 이 사람이 골절이에요. 이 골절을 치료하는 기간이 몇주 정도 걸릴 것이다 예상하고 판단을 하죠. 그것까지 작성된 문서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의료법 시행 규칙에서 명시된 서식과 같이 의료인의 자격을 기재하는 듯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의 기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보건 통계에서도 이용을 하는 게 바로 진단명이죠. 그 진단명을 작성한 것이 바로 진단서이고요. 그 다음에 진단서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진단서 따로, 소견서 따로, 입퇴원 확인서 따로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명칭에 구애받지 않느냐?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입니다.